제이크 형이라고 썼는데 형을 지웠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치읓 치읓?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 제가 birthday big live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크 형 생일 축하합니다. 아, 우리 선우가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네요. 와, 진짜 제이크 생일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역시 우리 막내지밖에 없다. 역시. 고마워. 어, 보들보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각 잡고 하는 진짜 너무 지금 준비된 게 있거든요. 예, 해피버디데이. 오케이. 아, 이렇게 또 동생들이 축하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Thanks everyone. 뭐야, 희한한테 전화 오네요. Yes, happy birthday. Thanks bro. Bye. Bye bye. 오, 갑자기 어디선가 이 편지가. 아, 이거 잠깐, 그거네. 왼손으로 썼던 그거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제이크 형이라고 썼는데 형을 지웠어요. 제이크 생일 축하해요. 형이랑 같이 먹었던 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화이팅. 사랑한다. 사랑한다. 갑자기 반말? 이거는 니키입니다. 니키가 글씨 잘 쓰는데 고기를 이제 먹으러 갔거든요, 같이. 근데 진짜 맛있게, 저희 둘 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사진 보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재윤이, 재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재윤이 형 생일 축하해요. 벌써 엔하이픈으로서 두 번째 생일. 항상 웃음 주어서 고마워요. 더 힘내봅시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치읓 치읓? 아! 생축! 생축이 뭐예요? 아, 생일 축하! 줄여서 그냥 생일 축하라고 쓰면 될 텐데 뭔가 여기서 살짝 일부러 형을 좀 쓴 것 같아요. 약간 페이크를 하려고 이렇게. 이거는 한번 보류를 해볼게요. 고마워요. 이거는 제가 잘 간직해서. 제가 이제 차로 가거나 사옥 앞에거나 되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다 올리기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이제 개인 소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힘들 때 보고 많이 힘을 얻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사실 엔노그에서 이제 낚시 브이로그를 찍어서 그걸 이제 편집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막 못하다가 나중에 릴리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저번 생일 때는 이제 제가 편지를 썼었잖아요. 그만큼 좋아하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집도 하고 희승이 형이랑 니키랑 찍은 낚시 브이로그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렛츠고! 좀 창피한데 그때는 되게 신나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 들뜬 그런 거 좀 like 봐주시고. 오, 창피. 창피. 진짜 재밌었어요, 저때. 오,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우, filmed by 정말 엔진분들이 주신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편집을 해서 열심히 찍고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비하인드를 좀 말해볼게요. 니키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니키한테 뭔가 재밌는 걸 해주고 싶어요. 되게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희승이 형이랑 같이 아주 알아보기도 했고. 근데 아, 진짜 니키가 그 전날에 너무 막 설레해가지고 사실 저 막 패킹 영상도 막 찍자는 거예요. 막 그런 것도 계속 아이디어도 주고 막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더 보람이 있었고 뭐 희승이 형도 그랬겠지만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 계속 떨어졌던 이 하트를 들고 한번 3, 2, 1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정말 일주일 잘 힘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제이크였습니다.